국회의장 감리회가 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었습니다. 입법의회 일정과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교회 여성들이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요청하는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한국교회의 여성 지도력 확장과 여성총대 할당제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95개조 반박문으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섰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새 대표회장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는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강조했습니다.